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행사장을 아까처럼 게임장을 누가 만들어서 자기 걸 하듯이 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들어서 갈수 있다. 그럼 그 행사장에 가서 이제 발표자가 오고 사회자가 올거 아니에요. 그 발표자 책상 하나, 사회자 책상 하나. 그래서 책상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저 책상을, 나는 저 책상을 좀 다른 거로 하고 싶어. 그러면 책상의 모양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했다. 여기 책상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컨벤션에 쓰고 있는 책상이라는 거는 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크릴로 만든 단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 쓰는 것들. 나는 뭐그 밴쿠버에서 썼던 올림픽 때 썼던 멋있는 단상을 하나, 그 그림으로 만드니까 그 얼마 쉽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회자 한 명, 발표자 한 명, 배너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초보자가 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방송국을 할때 방송국의 디자인하는 센터, 디자인실 부서 협조문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잘해야 또 해줘. 또 하나 고쳐서 또 고치려면 미안해서 못 가. 이게 지금 방송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구나 하게 만드는 것을 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된다. 그런데 여기 와서 두 번째, 자, 스튜디오 이제, 아, 저거 괜찮아. 스튜디오 쓰면 좋겠어. 근데 여기 와서 카메라 액션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의사가 하면은 마음대로 될거 아니에요. 의사가 여기서 보니까, 야, 나는 저기 이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지금 보여줘야 돼.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를 뭐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근데 지금 이걸 할때 여기 스위처 버튼이 없잖아요. 물론 여기 누르면 되죠. 저거는 오퍼레이터가. 선생님은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 자료만 바꿔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다 컨퍼런스 오면 다 포인트 주는 거예요. 자, 이거로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컨퍼런스장에서 여기 가면 이게 방송에는 안 나가요, 포인터가. 레이저로 하니까. 이거는 하는데 저기 어딘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저기 가잖아, 이렇게. 스마트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가고, 다음 장 하면은, 다음 장이 여기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 강연하는 사람이 다음 장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다 적어보다가, 이제 앞에 보고 얘기해. 그랬더니 여기 보라는 건데 안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장치가 알아서 강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응? 이 강사는 포인팅 하거나 뭘 얘기하는 부분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쪽을 키워주고 자기가 포인팅 하고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면만 앞에 여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자기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다 자동으로 되니까 오는 사람은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공부도 안 해도 된다. 그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백스코예요. 백스코에 하는데 그 지금 저 오가나이저들이 야 그대로 벌써 이게 계약 다 했어. LED 다 있고 거기 파워포인트만 나올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데 우리 장비를 가지고 바꿔서 나가는 이 아웃풋은 코엑스에다 이렇게 켜놨을 때 백스코에서 하는 일반 줌으로 혹은 뭐 화상회의를 한거 하고 같은 거를 코엑스에도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더 나냐? 우리는 100% 여기가 더 몰입감 있게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텔레 컨퍼런스가 가능하다. 백스코까지 안 가고 KTX 낼돈 여기다 내면은 여기 와서 볼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VR 엑스포 때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하는 거 백스코에 놓고 해라. 우리 장비 대고. 거기서 인컴만 나한테 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텔레컨퍼런스라는 단어는 쳐보면 안 나올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컨퍼런스를 원격으로 한다. 되긴 될것 같은데. 웨비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웨비나는 어떠냐? 사람이 코너에 나오고 파워포인트 나와요. 이거는 15년 동안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몰입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코너에 있는 거안 보게 돼요, 사람은. 차라리 지우고 파워포인트만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발표하는 사람은 계속 파워포인트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언제 그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잡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강사 눈치 보느냐고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오퍼레이터가 스위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정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그렇잖아요. 교회 설교 보면 목사님 얼굴만 1시간 나오잖아요.
그 방송에서 그런 방송은 없거든요. 어떤 PD가 방송국에 가도 카메라 하나 가지고는 안 가잖아요. 두 개나 세 개, 스위칭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하고, 컨퍼런스하고, 웹이나 컨퍼런스하고, 이 방송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한테 이 칼을 줘야 된다. 선생님 제스처하고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저 어떡할래. 그렇게 가면 그런대로 KBS, MBC 수준이 나와요. 뭘더 멋있게 나오죠, 여기서. 그런데 이 모든 데는 이 소위 스크린. 여기에는 비대면 학생, 여긴 대면 학생. 현장이 나와야, 아무리 가상으로 이걸 해도 현장이 여기에 나와야 현장감이 있어요. 요만한 카메라라도 현장 전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강의는 저런 데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여줘. 많은 데는 현장이 안 나와요. 그게 답답해. 한 번은, 방송에서 한 번은 그 장면이 나왔다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못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이렇게 놓으면은 이 방이 대략 어떻게 됐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여기서 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버츄얼 스크린이라는 거를 카메라로 찍을 땐 테레비를 갖다 놓거나 LED를 갖다 놓으면 카메라가 들어가면 사람하고 테레비가 똑같이 커져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 사람이 커지면 테레비가 작아져야 돼. 그거를 방송에서는 카메라의 필드 오브 뷰를 조정하는 거예요. 카메라 가까이 가져가서 강사 앞에서 필드 오브 뷰를 확 넓혀줘요. 그럼 사람은 스틸 작은데 뒤 거는 작아지게 돼, 상대적으로. 그 멀리 있는 카메라는 필드 오브 뷰를 좁게, 가까이 크게 해서 스위칭을 그렇게 해주는 게뭐 강연백도 씨 이런 데 나오는 다 카메라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를 여기다 준 거예요. 사람이 클 때는 작게, 크게 하려니까 아예 애니메이티드 스크린 해도 되지 않느냐. 사람은 실제지만 저 스크린은 필요에 따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이그 스크린 애니메이션 기술을 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걸 넣으려니까, 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줌으로 원격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들어왔다.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 저 화상회의 화면에 저쪽에 그린으로 있는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이 화면에다 넣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린이 있으니까 우리가 크로마키를 여기서 빼고 여기에 가서 이 보드 뒤에다가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아무 그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이미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굿바이를 넣었다 이렇게 넣으면은 얘를 넣어주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 배경 앞에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대신 내 자리에 놓는 거예요. 발표자로. 그러니까 원격 발표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방식을 쓰면 현장에 온 사람들 강연하는 장면이 버추얼 그 컨퍼런스장이 화면에 보이게 된다. LED나.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답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게 현장에 온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실제 현장에서 파워포인트하고 그 사람 놓은 것보다 낫다면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이나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나 컨퍼런스는 클라우드화 될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걸 녹화, 저걸 줌으로 보내든 아이스튜디오 보내든 보내주면 상대방은 저걸 보는 거기 때문에 현장 온 것처럼 볼수 있다. 그 방식을 이용하는 원격 텔레컨퍼런스가 가능하다. 서울서 하는 거, 미국서 하는 거를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에서도 동시에 하는데 그때 화면에는 그 지역의 모든 떨어져 있는 사람들 화면에 줌이든 이것에 멀티로 다 나오고 있고 얘기하는 사람이 커지니까 우리가 컨퍼런스장에 갔다 그래서 모든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앞에만 보다가 질문하면 소리만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질문하면 그 사람이 앞에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질문자의 표정을 보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의 새로운 메타버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 멋진 동영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톱을 해보면은